간밤 있었던 글로벌 주요 뉴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먼저 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과 함께 이 금융시장이 급격하게 흔들리고 있는데요. 이 와중에 이 골드만삭스가 원자재 투자가 유망하다는 보고서를 내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. 이 높은 인플레이션과 연준의 통화긴축 장기화로 주식시장은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. 이 에너지와 곡물과 같은 원자재는 이 공급에 비해서 수요가 더 많은 국면에서 투자하는 데 최적의 자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수의 기회가 왔다는 겁니다. 이 원자재 가격은 최근 경기 침체에 따른 원유의 수요 둔화 전망에 줄곧 타락을 해왔었습니다. 이 골드만삭스는 유로존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에서는 향후 12개월 내에 침체가 나타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다면서 원유의 가격이 조정해 보일 때는 매력적인 진입 시점이 될 것이다 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. 이 골드만삭스는 이에 대해서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골드만삭스 원자재 지수를 12개월 기준 수익 전망치 38.8%를 상향 조정했고요. 또 에너지 부문의 경우에는 51.7% 제시하기도 했습니다. 네, 관련 뉴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애플이 다음 주 미국 캘리포니아주 쿠퍼니노 본사에서 아이폰 4종과 애플워치 신제품을 선보일 전망이라고 현지 시간 29일 CNBC가 보도했습니다. 이 애플은 코로나19 팬데믹 첫 해인 2020년을 제외하면 2012년부터 매년 9월에 행사에서 이 신형 아이폰을 내놨었는데요. 이 신형 아이폰 출시 행사가 이렇게 대면으로 치러지게 되는 것은 2019년 이후 3년 만이라고 합니다. 이 9월에 신제품 행사를 실시하면서 연말 쇼핑 대목 시즌 때 이렇게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었는데요. 이 애플은 이번 신형 아이폰 14를 공개할 예정입니다. 올해는 미니 모델은 단종을 하고요. 그 대신 6.1인치와 6.7인치 화면이 들어간 모델을 출시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이 애플 워치도 업그레이드 버전을 공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.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애플은 올해 이 애플 워치에 체온 감지 센서를 장착하는 걸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. 이 가임기를 판단하고 또 수면의 흐름을 측정하는 기능도 개선할 거라고 하는데요. 이 다음 주 애플의 행사도 함께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바이오테크 회사 IGM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가 향후 80% 상승할 여력이 있다면서 매수 등급으로 올리게 됐습니다. 이 현지 시간 29일 CNBC에 따르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이 IGM 바이오사이언스가 암과 기타 질병에 대한 유망한 치료법을 개발 중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34달러로 제시를 했는데요. 이 현재 주가보다 약 80% 상승한다고 내다본 겁니다. 또 종양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자가 면역 그리고 감염병 치료 치료제로도 확장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. 이 IGM 바이오사이언스가 개발한 세 가지 암 표적에 대한 치료법은 이 사노피와의 지속적인 협력 관계를 통해서 60억 달러 이상의 수입도 가져올 수 있다고 언급했는데요. 이 IGM 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는 간밤에는 장중에 10% 넘게 폭등하기도 했습니다. 이 올해 주가는 37%가량 하락한 상태고요. 52주 최고가에서는 현재 75% 낮은 수준입니다.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미국의 보건당국이 덴마크 생명공학 업체 바바리안 노르딕에 이 원숭이 두창 백신 생산에 1,100달러, 우리 돈으로는 약 148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. 이 바바리안 노르딕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이 원숭이 두창과 관련해서 현재까지 백신 승인을 받은 유일한 업체인데요. 이 미국에서도 생산 시설을 두고 있기도 합니다. 이 미국의 보건복지부는 이번 자금으로 바바리안 노르딕은 더 많은 직원을 모집하고 추가 장비를 구매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. 이 미국은 올해 초에 바바리안 노르딕에 백신 300만 회분을 주문을 했고요. 또 지난 7월에는 250만 회분을 추가로 주문했습니다. 이 바바리안 노르딕은 총 550만 분을 내년까지 생산할 예정이라고 하고요. 추가 용량은 미국에서 앞으로 생산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. 관련 뉴스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까지 글로벌뷰였습니다.